자, 한재우 단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칭 대명사 외우는데 힘들어하고 있어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뭐하고 뭐? Her book 하고? I like her. I like her 할때 her의 뜻은? her book 할때 her는? 그녀의 책. 됐습니까? 그 다음. lay. lay 무슨 시? 하다시 동사. 그 다음. 오케이. Them이야, them. them 그럼 얘는 뭘 기억해놔야 될까? I like them. I like them이 뭐겠어? I like them. I like them. 내가 좋아한대. 누구를, 그들을, 무엇을, 그것들을. 됐습니까?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I like them. 난 그것들을 좋아해? I like them. 나는 그녀를 좋아해? I like her. 됐습니까? I like them. 난 그것들 좋아해.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her. 그다음 loudly. Loudly. 자, 지금 재우가 loudly의 뜻을 쓰라고 했는 시험지에서 시끄럽다라고 썼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는 하다시라고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loudly입니다. 어찌십니다. 얘는 어찌시, 어찌 시끄럽게, 어떻게 시끄럽게 큰 소리로, 큰 소리로란 말이나 시끄럽게란 말은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him. 얘는 그럼 뭘 기억해놔야 될까?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요. I like him. 난 그녀를 좋아해요. I like her. 나는 그것들을 좋아해요. 데이 말고 y를 m으로 바꾼 거 them. 그다음 our book. Our book이 뭔데? 그래, 누구의 책? 우리들의 책. 우리들의 책이 뭐라고요? book. 됐습니까? 그의 책. His book. 나의 책. My book. 너의 책. Your book, 그녀의 책. Her book, 그렇지. 그다음 Whose? 성모 준비됐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행복하다. 아이 햄 해피 아니에요? 아이 햄 한재우고요. 아이를 모르면 어떡하니 친구야. 나는 행복하다. I like 할때 있죠. I like 내가 좋아한대. I like 나는 그를 좋아한다가 뭐라고? I like him.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여럿이래 여럿. 여럿. I like them.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다. Mine. Mine. Their pets. Their pets. His book, his pet. His. 응? His pet. 뭐야 his pet? 그의 애완동물. His. They. 그들은 행복하다. They happy. They are happy. They happy가 어디 있나? 응? 그들은 행복하다. They are happy.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I like them. 그 그를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어떤 남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럿 여럿을 좋아한다고. I like them. 여기 y를 m으로 바꾸라니까. 그다음 에이 딱 하나 틀렸네. 아깝다. 틀린 거 고쳐 보시고요. 뭐라고? 그래. us. us. 그러면 I like us 하면 되겠네. I like us. 나는 우리를 좋아한다. I like us. I like us. 그 다음에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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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쳤어? 네.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그럼 오케이 이걸 요일이라고 써놨어. 됐습니까? Today야. Today. 여기서 그는 행복하다. He is, he is happy. 나는 행복하다. I 나는 행복하다. I am, I am happy. I am happy. 그들은 행복하다. They are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They are happy. She is happy. 그녀의 책. Her book. 자,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어. 네. There 아까 전에 그들의 애완동물들 할 때에 나왔는데. 네. 어, there are pets잖아. There are pets. There are books. There. 오케이 제우 이거 외우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네요. 틀린 거 고쳐서 다섯 번 쓰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외우는 법 알려드렸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의 책. 그 다음에 나를이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성모 금방 끝나겠다. 어, 아 여기 낸 거야? 자, 성모는 단어에서 특별히 할 건 없고 오케이 제우 끝났어요. 어, 가서 그 틀린 거 다섯 번 하는 거 카톡 보내주시고요.